84번 문제. 가스 시료 분석에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는 무엇인가? 예, 뭡니까? 컬럼 속에 우리가 충진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죠? 예, 흡착을 한다. 흡착을 해서 우리가 치환을 한다. 또는 흡착을 해서 우리가 분리를 한다. 이러한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는 흡착 치환을 한다. 흡착 치환. 흡착 치환을 해서 우리가 분리해내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85번. 60도 F에서 100도 F까지 온도를 제어하는 데 비례 제어기가 사용이 된다. 측정 온도가 71도 F에서 75도 F로 변할 때 출력의 압력은 3 PSI에서 5 PSI까지 도달하도록 조정이 된다. 여기에서 비례되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죠. 비례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에서 우리가 비례되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죠? 프로테이지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죠? 비례되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는가? 비례되는 측정된 온도차, 그죠? 측정된 온도차. 측정된 온도차, 그죠? 측정된 온도차를 물론 제어하고자 하는 온도차, 그죠? 제어하고자 하는 온도차. 온도차로 이렇게 나누어 주고 곱하기 100 이렇게 이름께서 하시면 계산을 하시면 우리가 해답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분모에 보면 제어하고자 하는 온도차가 되기 때문에 제어하고자 하는 온도차, 제어하고자 하는 온도차 100도 F 마이너스 60도 F. 자, 여기에서 표기를 하시게 되면 100도 F 마이너스 60도 F. 이것이 우리가 제어하고자 하는 온도차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측정 온도가, 그죠? 측정된 온도차가 75도 F에서 71도 F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75 마이너스 71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게 되면 우리가 비례대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다.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값이 몇 프로 나오는가 하면 10% 정도 나옵니다. 10%. 그래서 해답이 되는 것은 85번에는 우리가 해답이 2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비례대라고 하면 측정된 온도차 나누기 제어하고자 하는 온도차.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86번에 계량의 기준이 되는 기본 단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 단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어떠한 것을 우리가 기본 단위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기질시, 그죠? 기질시, 오물과, 그죠? 기질시, 오물과 전에, 기질시, 오물과 전에. 자, 이것은 우리가 길이, 그죠? 이것은 우리가 길이를 가리키는 것이다. 길이의 단위는 메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질량을 가리키는 것이죠. 질량의 단위는 우리가 킬로그램. 그 다음, 요거는 우리가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간의 단위는 세크, 그죠? 그 다음에, 오자라고 하면 우리가 온도에 대한 게 온도, 그죠? 온도에 대한 개념이니까 온도는 K, 그죠? 그 다음에, 물질량에 대한 개념입니다. 물질량. 물질량의 단위는 몰 단위로 표기를 하고 있겠죠. 이거는 광도의 단위가 됩니다. 광도. 광도의 단위는 CD라고 해서 칸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류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죠?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가 되겠다. 그래서 기본 단위는 기질시 오물과 전에, 그죠? 기질시 오물과 전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다. 기질시 오물과 전에, 그러니까 길이, 그죠? 온도, 광도, 여기에서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기본 단위가 아니라 여기에서 면적이라고 하면 이 길이의 단위에서 우리가 유도해 놓은 단위, 제곱미터의 단위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86번의 해답이 되는 것은 3번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